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십니까. 아유, 말 다 탔어요? 아니, 멀었죠. 아직 멀었죠. 몇 마리 더 나타는데? 이게 두 마리 더 타야 되는데요. 한 마리가 조금 힘든 말이라서요. 저기할 때 좀 많이 끄는 말이거든요. 마지막. 네. 누구예요? 그걸 끄는 말? 네? 39조 말이는 39조 말인데요. 생각보다 많이 끌어요. 아, 그거 타면 한 세 마리 탄 것 같은 느낌이. 아. 이번 주에는 타는 말들의 기대치가 어떻습니까? 저는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한 두 마리 정도 보고 있거든요. 그 42조의 관악 함성이랑요. 조교할 때는 그거 항상 느낌이 좋았었어요. 제가 도 물고 이제 그 전에 탔던 선배님들이랑 물어봤었을 때는요. 아, 이 말 조금 뛸 것 같아. 이런 얘기가 들어오는데 경기 때는 또 다른 말이 되니까 항상 못 뛰니까. 근데 이번에 또 조교도 괜찮게 했고 컨디션도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또 제가 보는 말이 우리 조에서 있는 뮤진이. 저번에 제가 좀 크게 잘못을 해가지고요. 이번에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제가 좀 이제 그 말에 이제 호흡이랑 이제 좀 더 잘 맞으니까 아 이제 이렇게 타면 경주를 이렇게 타면 좀 더 참고 타면 이제 라스트에 뛰는 말이라서요. 이제 좀 더 뭐라 하지 참고 타면 그 말을 잘 뛸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 컨디션이 괜찮고 말도 괜찮게 뛸 것 같아가지고요. 이번에 그러면 참고 타는 겁니까? 네? 이번에는 참고 타요? 이번엔 참고 타야죠. 그리고 저번에 좀 1455km 달았으니까요. 마리한테 조금 살짝 무리가 갔긴 갔는데 이제는 1200에 그 55km 다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. 제 생각에 이번에는요. 저번처럼 1등 했을 때 탔을 때처럼요. 그렇게 타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상대는 어떻게 느껴져요? 상대는 경주 같다 보니까요. 그 19조에 있는 말도 좀 세고요. 그 형이랑도 이제 대화하면서요. 하는데요. 그 형도 제 말을 상대말로 보고 있고 저도 그 형의 말을 상대말로 보고 있고 저번에 그 말이 19조 말이 고든 뮤직인가? 그 말이 제 옆에 붙여준 다음에 제 말을 좀 더 뛰게 됐었거든요. 근데 저번처럼만 그렇게 붙여주면요. 저야 고맙죠. 직선에서. 제 말은 그거 보면서 좀 더 많이 뛰었으니까 열심히. 그러면 본인이 좀 가장 고치고 싶은 게 좀 너무 서두르고 이런 건가요? 좀 경주 탈 때 이제 제가 제일 원래라면 이제 발주로 나오잖아요. 발주로 나오면 이제 나오자마자 빨리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. 근데 저는 그 판단을 할 시간에 고민을 한 번 더 한 다음에 판단을 하는 그거라서요. 이제 제가 거기에서 많이 미스가 되는 것 같아요. 이제 발주로 나오면 안쪽에 들어갈까 말까 좀 더 기다릴까 이렇게 하다가 다른 말들 다 치고 나오고 이제 선배님들 그거 다 이제 할 줄은 아니잖아요. 그게 이제 다 치고 나오고 하니까 아 늦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해가지고 저는 대부분 이제 외국 기수도 오면 외국 기수들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영어가 되니까요. 좀 물어본 다음에 어떠냐 이렇게 탔었으면 괜찮겠냐 하면 자기들은 이제 뭐 너가 만약에 여기에서 그거 너무 외곽으로 안 돌았었으면 재밌었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 많이 오죠. 이번 주는 이제 제가 실수한 게 많으니까요. 옛날 탔던 말들이 다시 타니까요. 이제 저도 이 말에 습성돼서 알고 다 아니까 그 한번 다시 잘해봐야죠.